혈액암 하면 이 백혈병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혈액암 중 우리나라에서 이 림프종이 발병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늘 헬로 건강 리포트에서는 이 림프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림프관, 림프샘 등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림프종, 대표적인 혈액암 중 하나입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악성 림프종은 남녀 합쳐 1년에 4,093건이 발생하고 남자에게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2.1%로 가장 많고 50대와 70대가 19.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해 고령화 시대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악성 림프종은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뉘는데 환자 대부분은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입니다. 호지킨 림프종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 가장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요. 그 질환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은 완치율은 한 50에서 7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병기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예후인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좋지 않은 예후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완치가 어려운. 악성 림프종은 일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선천성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 자가 면역성 질환, 방사선 또는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주로 목 부위나 겨드랑이, 서해부에서 만져질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10% 이상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열이 지속되고 잠잘 때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지운 항암이 되고 그 이후에 재발을 한다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띈 몇 가지 예에서는 그 이후에 자가 골수세포 이식 같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한 국내 대학 연구팀에서 최근 비세포 림프종 유발에 관여하는 새로운 발암 유전자 펠리오1을 발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인 유전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림프종 치료에 새로운 진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악성 림프종 치료를 위한 개발 가능성도 열리게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